친구들, 호랑이가 방석떡을 더 많이 먹고 싶대요. 그럼 우리 다시 방석떡 들고 호랑이한테 출발! 출발! 지금 우리 호랑이한테 떡을 줄 건데. 소영이랑 세진이도 출발! 소영이랑 배부르다. 아우 배불러. 어? 호랑이가 잠들었어. 뿡순아, 지금이야. 도망쳐. 뿡순이야 지금. 엄마, 깜짝이야. 잠꼬대잖아. 빨리 가야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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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무사히 돌아왔다! 만세! 고마워, 뿡뿡아! 고마워, 친구들! 뿡뿡아!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정말 다행이야! 뜨둥냥, 뜨둥냥! 호랑이가 다시는 친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혼내줘요! 어떻게 혼내준다? 아하! 난다, 난다, 생각난다! 그래, 그래! 바로 이거야! 친구들, 이번엔 방석이 튼튼한 벽돌이 될 거예요. 조용조용. 호랑이가 깨지 못하도록 조용조용 튼튼한 방석벽을 쌓아봐요. 우리 친구들, 출발! 출발! 어떻게? 튼튼하게! 출발! 사진이도 출발! 살금살금! 출발! 동현이도 출발! 출발! 어떻게? 튼튼하게! 좋았어! 동현이 출발! 지원이 출발! 꼼짝마! 아 모기 다행이다. 놀래라 친구들. 괜찮아요. 자 그럼 호랑이가 깨기 전에 다시 방석벽을 쌓아봐요. 친구들 출발! 깨기 전에 깨지 않도록 시원히 출발! 세진이도 출발! 동현이 출발! 출발! 어떻게? 튼튼하게! 자, 민규 출발! 지호도 출발! 뿡순이랑 같이 갈까요? 여기도 막히고 나갈 수가 없잖아. 나 좀 꺼내줘. 다시는 안 괴롭힐게.